갑작스러운 2022 시험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비상사태가 터진 거예요. 미뤄둔 금융 우편상식 이 공부. 이게 이제 비상의 원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한편만큼의 전략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초시생이냐 재시생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셔야 돼요. 내가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요. 그래도 초시생이에요. 재시생은요. 한번 시험을 봐봤어요. 근데 그 한번 시험을 볼 때 그때도 공부 시작하고 한두 달 있다가 시험이 있길래 시험 한번 쳐봤었죠. 경험 삼아서.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내가 공부 한 판 돌려봤다. 이게 이제 재시생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초시생에 해당되는지 재시생에 해당되는지 갈라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권을 목표로 내가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권 도달을 목표로 공부할 것이냐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합격권 도달은요 커트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면접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커트를 상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전권이다 그러면요 우리 교재 진짜 구석구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섭렵하고 간다는 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한두 개 흘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 거하고는 천차만별의 공부량이 나옵니다. 내가 합격권에 도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을 흘리고 간다. 안정권에 도달하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꼼꼼히 구석구석 다 놓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초시생인데 나 안정권에 도달할래요. 이거 됩니까?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재시생에게 안정권 목표를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초시생은요. 무조건 합격권 정도를 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초시생이 갑자기 안정권을 목표로 내가 한 4달, 5달 만에 그 정도 성적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확실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먼저 다 익혀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초시생은 합격권, 재시생은 안정권에 도전하자. 이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계리직 공무원의 합격 점수가 굉장히 뒤로 밀려 있어요. 몇 번 동안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서 지금의 합격 점수는 이거보다도 낮아요. 이거보다 낮아요. 예, 그거보다 낮다면 그거는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이거보다 좀 점수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